아, 왜 자꾸 궁을 허공에 버리냐. 미쳐버리겠네. 내 아까운 궁. 용의 기운 물방울은 또 뭐야?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지 않아. 그런 거 가지. 딴딴. 야광석 이미 갖고 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어, 야광석을 안 받았으면 또 돈 주고 살 뻔했네. 휴. 오, 땡큐 디아. 야구나기 하기엔 좀 롯데끼긴 하지만 어쨌든 야광석 한장차 뭔 차이? 별로 밝아지지도 않아. 뭘 다 걸어. 확실히 이제 3DS도 3DS만의 맛이 있어야 돼. 보통 근데 이제 그래픽이란 게 요소가 너무 이제 3DS 시리즈에 대한 이제 안 좋은 편견을 만들어서 그렇지. 선입견. 만 원을 생각보다 금방 모은다.
자, 여행자의 로브를 손에 넣었다. 이건 누구 옷이니? 아이샤 거니? 그렇구나. 어, 근데 그런 거 치곤 별로지.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르는데? 2000골드?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보스 지원의 냄새가 나는구만. 자, 가봅시다. 덤벼! 살살 덤벼 제발. 락 몬스터 길다로스.
자 가자 불사기 마무리. 이렇게 잡고 싶었어. 아니 너는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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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라고 하지. 뭐 이스식스한 사람은 다 아는, 아, 다 아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얘는 아직도 흠탈형이야? 아니 너 이스6에서 그렇게 털렸으면서 이제 각을 못 봤냐? 설마 아니라니. 그 설마가 그 설마야 임마. 아휴 참 얘도 참 정말. 맞아 그 녀석. 그래 그 녀석 맞아 맞다고. 자, 세그람 사막이라네요. 그럼 잠깐 돌아가죠. 네. 아까 이제 그 이 퀘스트 뭐야? 그래, 동굴길의 야수 참배, 야수 퇴치 참배래. 이거 보고 하러 갔다 옵시다. 겸사겸사 이제 또 돈 좀 벌었으니까 또 장비 좀 세팅하고. 가슈에는 진짜 내추럴 본 딥북러야. 딥북을 안 치면 살 수 없는 친구야. 롤을 부여받지 못하는 진짜끼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없는 친구. 바로 가슈. 그런 남자. 자 일단 빨리 갔다 오는 거에 목표를 주자. 또 현재도 이걸 좀 노가다를 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한 번 엘레버도 해야지. 경험치바가 거의 꼴딱꼴딱 이제 레벨업에 가까워져 있으면 이제 레벨업을 지나칠 수가 없는 법이지.
따라라란 따라란. 이쪽이었죠? 파워리스트 2 무려 공격력 30! 힘을 30이죠 올려주는 그게 공격력이지 뭐. 무시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다. 자, 다시 사막을 넘었어요. 아무튼 이제 태양의 시대는 일단 이제 그 HD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 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패치해주는 거 보고 한번 봅시다. 일단 프레임이 뚱뚱 끊긴다니까 게임 자체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코에이 테크놈들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패치가 좀 계속 나왔으면 이제 사후 지원이 좀 제대로 된다면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상황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HD 버전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돌리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지? 잘못 왔네. 돌아가야겠다. 任せとけよ. 남쪽이지? 그렇지. 사막 갈 거니까
자 이제 돌아가서 사막 도착 했네요. 아아 어이씨 어디씨 아까 나오던 놈에서 이제 색깔 스킨만 바꿔가지고 스킨만 바꿨습니다. 얘가 살림을라구나. 자, 파워리스트 1. 경험치는 잘 주긴 하는데 사열성 10개 아유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저 이런 데 안 쓰면 언제 쓰겠어.
어우 레벨은 무지 잘 오르네. 소재가 야수에 뼈하니까 갑자기 오돌뼈가 먹고 싶어. 왜 이렇게 오돌뼈가 먹고 싶어지냐. 자 여기서 레벨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 자 호크아이 원. 아허 어이 개념 없는 놈들. 딴딴따라란따란따란 어쩐지 채팅이 없다 했더니 식사 시간이구나.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봐. 저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물론 방송 끝내고요. 아, 다 먹었어. 이 앞으로 가지 말 것. 하지만 가지 말라면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은 지금은 못지않은 또 보스몹 중 보스몹이 필드 보스몹이 있나 보구만. Earth Create Creature 밀리우드 거대 거수 거대 지네트치 도망쳐! 얜 또 사마니아 비통이. 그래요.
어. 착한 물결. 여기가 세그란 마을인가 이제. 오 도착. 자 여기 또 상점 또 한번 뒤져봐야지 뭐 또 쓸만한 게 있는지. 자 세그란 마을. 아둘은 세그람 출신인 장군으로부터 촌장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엣? 누가 누굴 따라온대? 염룡? 설마 흑염룡? 이럴수가. 온다. 중 띄고 입병. 중2병의 흑염룡이 온다. 무스타파. 이 그림이면 우리 무스타파가 동료로 들어올 것 같은. 난 이럴수록 갑옷이 적동의 갑옷. 잭동님도 아니고 적동의 갑옷이라. 왈레 야수의 굵은 삐. 아이아이아이아이 소재가 모자라다니. 사열석을 쓰면 안 되겠지 여기서. 장비가 약속하더라. 장비가 약속하더라. 여기 있네요. 너는 갸냘프 아가씨. 뭐 이 정도면 이 세계관에선 갸냘프 아가씨죠. 독이 팔뚝과 정육식당이요. 아 저도 고기가 땡기는데.
그보다 이제 배가 슬슬 고파올 때긴 한데. 그루쉐, 이 가냘픈 아가씨와 다르게 무스타파는 보기만 해도 이제 독이와 서로 붕붕 돌릴 것 같은 근육맨이겠지. 아둘은 장군의 편지를 보냈다. 아니 설마 장군의 아들, 아 장군의 딸, 아들도 아니고 장군의 딸. 나 오미관 그루쉐야. 아니 픽스러지다니. 아니 이렇게 매갈이 없이? 아니 저렇게 쓰러질 거면 거의 서 있는 게 기적 아닌가? 아니 빈혈도 저런 식으로 안 쓰러지지 않아? 아닌가? 심지어 빈혈도 아닌 것 같아. 콜록콜록 열병? 굉장히 무서운 풍토병도 아니고 무거운 풍토병은 뭘까? 왜 무거울까? 설마, 아니야, 나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겠어. 뭐, 주방 선반에 고기 갖다 달라고? 그래, 고기 나 먹으면 낫는 법이지. 많은 병은 고기를 제대로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적당히 안 먹거나 해서 생기는 병 아니겠어. 어머, 전사풍의 남자. 자, 그날 독일을 본 무스타파는 느꼈다. 그에게 새로운 운명이 찾아온 것을. 잠깐만. 다짜고짜 망치는 너무하지 않냐? 아니 세상에, 몬스터 헌터야 뭐야. 네, 안녕하세요? 따라라 따라라.
전형적인 이제 부모자식 간의 사이가 나쁜 글리시였구만. 아유, 동생 말에는 씻고 쪽도 못 쓰는구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동생이 아프면. 애초에 비트로 나왔으니까요. PSP. 휴대용 게임기로 나온 게임기니까요. 아들은 무스타파의 조건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자, 신전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무스타파가 동료로 합류를 하는데. 미안, 무스타파. 난 독일을 버릴 수가 없어. 너 독이랑 그거 되잖아. 겹치, 롤이 겹치잖아. 그래, 미안하다. 그럼 이제 그 흙 빼고 염룡의 신정으로 신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쇼. 은근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온다. 생각 이상.
여기 야수의 금자가 네, 저는 백면은 성능이 좋았다기보단 그 뭐였지 그 냥냥 발차기가 너무 찰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쓴건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도 그 냥냥 발차기 때문에 썼을 것 같아. 너무 찰지지 않아요 백류의 냥냥발차기. 한번 열심히 밟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아주 좋았어. 번개불 반지. 아우 뒤지더라.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제 난이도 조회해놨잖아요. 위스 같은 경우는 난이도 궤적 시리즈도 그렇고 탈툰 게임은 난이도 그러니까 엄청 세게 나가 있잖아요. 다만 저는 이제 궤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내가 설사 그걸 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령 하나 내리는데 1, 2분씩 고민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높은 난이도 안 하는데 에이스도 비슷하고. 누계적 시리즈 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노멀이 상호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길어. 난 사람이 다른 뭐 이제 코스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봤는데 이제 아예 다시 꽤 몇 번 다시 플레이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선택 한번 하는데 몇십 초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 퀘스트 19 거수 모래먹기 퇴치는 여기도 뒤입니다. 일단 뒤입시다. 도망칩시다. 자, 이제 여기 있다 열쇠를 사용해서 내가 파는 건 이제 바이오하자드 하나로 충분. 다른 게임까지 미칠 듯이 파고 싶진 않아. 짜증나니까 게임하면서 욕하는 건 바이오하자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남들이 못하는 플레이 했으면 됐지. 나오겠죠? 일본의 A단이랑 이거 그것도 끝났습니다. A단이 죽였습니다. 파워포도 리메이크 만들고 있고 와 세상에 이게 용암이야 김치찌개 국물이야. 라면 국물인가요? 진순? 순두부? 순두부찌개 먹고 싶네. 맛있겠네, 맛있겠네. 자, 이제 흙 띄고 염룡을 만날 차례다. 그니까요, 계란 하나 톡 풀어가 풀고 싶네.
초억하고. 다음 가봅시다. 아, 이 야수의 굵은 뼈 있으면 좀 이제 야수의 굵은 뼈 있으면 이 그 굵은 뼈로 사골국물이라 좀 한번 내보란 말이야. 또 구워가지고. 이 정관은 독이 공격이 약점일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야. 뭐 그래도 뭐 뭔가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할 게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게임 재밌죠? 나름의 맛이 있어 게임. 볼만해. 나름 보스전도 이제 패턴 해가지고 패딩해서 잡아야 돼. 아야. 바보신가 봐요 회사가. 요즘 진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약간 복불복이더라고요. 자, 은혜 깃털 장치. 날 살려줘. 아니야. 내 원흉감 또 잘못 썼어. 아니 자꾸 이제 그 아이템 창 여는키랑 이제 되게 헷갈려가지고 잘못 누르네. 아 미쳐버리네.
아, 이런. 아, 자꾸 이거 키를, 키가 이제 Y키가 이제 필살기 키고 X키가 그건데 이제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런. 이길 수 없죠. 아, 아, 네, 병신입니다. 아, 내 아까운 회복이야. 빨리, 빨리 아이템을, 나에게 아이템을 줘. 자, 내려. 아, 또 바스전인가? 알았어. 어려워봤자 일지.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부의하게 되는. 얘는 또 뭐냐? 치킨? 치킨 먹고 싶어. 자, 가라 원륜강!
자, 가라! 월급! 더러운 거 진짜. 용약 두 개나 쓰게 만들고 말이야. 자, 빙구의 결정을 손에 넣어. 딴딴딴딴딴딴. 척하면 척이구만. 자, 빙무의 결정을 쓰면 이제 드디어 용암이 있는 곳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오 예. 아 오 예. 오 예. 성면 머플러 위험의 아들. 성면 잘못 마시면 이제 평생 폐병에 시달려야 된다고. 빨리 다시 집어넣어. 그래, 공인된 초1급 발암물질이야. 그래, 그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 중에 이제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생각보다 말이 발암물질이지 그냥 그렇게 큰 그 뭐였지 신체에 지장이 없는 것들도 많지만 성면은 빼박이라고. 100%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 무슨 미친 짓인가. 발암물질로 만들어진 먹기. 이거 정말 귀엽군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어휴, 내가 죽는다. 독이 죽을 뻔했다.
아무튼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무섭기 그지 없었네. 다른 것도 아닌 성면으로 만들어진 것들. 가자! 단련의 목걸이 원. 자, 이게 스킬 사용 시에 그 추가 얻을 수 있는 SP가 늘어 그 경험치가 1 늘어난다는데 스킬 경험치가 별 의미는 없겠네요. 큰 의미는 없겠지. 아, 잘못 썼잖아.
레버를 땡겨. 저기 이제 바뀌겠지. 그렇지. 원할 권자지. 공유지 3점 얻고. 다음 올라가서 이거 오늘도 4만 골드를 모아볼. 제발 마을로 돌아갈 수 있, 돌아갔다 올 수 있게 해줘. 근데 아직 없어. 아, 근데 또 돌아갔다 오자니, 또 돌아갔다 오는 길이. 아. 아이씨, 아이씨. 죽일 뻔했어. 예, 도저장 한번 하고 이제 이 맵 보스가 나올 겁니다. 이 닌지언 보스가 나올. 자, 과연 이 녀석은 또 이제 어떤 패턴이 나를 또 괴롭힐지 한번 제일 공략해 봅시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라바르드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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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아이씨. 맡아주세요. 자, 미스터 도우를 믿어야겠다. 힘내 미스터 도우.
야, 미스터 독! 할 수 있다, 미스터 독이! 필살기 게이지를 채워라, 가드로. 독이야! 야, 이 새끼야, 세 번 연속은 좀 심했다, 이씨. 힘내라, 독이야! 힘내라 미스터도! 할 수 있다 미스터도! 꺼져! 어우, 나도 놀랐다. 내가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연속으로 가능할 줄이야. 네가 놀랐네, 씨. 레바드 갈래. 어우,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네요. 트리거를 너무 빡세게 눌러야 돼. 정말 가드와 같이 용과 같지도 않냐. 어, 그래, 미스터 도가 큰일 했어. 미스터 도기 큰 공을 세웠구만. 너의 가드는 자, 화염의 재단.
채워라 나의 흑염룡. 불꽃의 인장을 손에 넣었다. 그래, 내가 선택받은 검사다. 무스타파, 엎드려. 날 의심한 죄로 빠따를 치겠다. 말 안 들으면 빠따지. 자, 아돌에게 드디어 불꽃의 증표가 깃들어 공간 이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타고 지도를 사용하면 방문한 적이 있는 석비의 위치가 표시되고 선택한 장소로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쇠구라. 물론 아두른 공항의 부탁으로 알타고시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사당에 찾아갔을 때 일을 설명했다. 같이 상태를 보러 간다. 뚠뚠뚠.
뭘 제대로 봐도 카이로스만 가야지 뭐. 아니 무슨 일이 또 뭔가 일어나나 본데요? 가슈 아이 새끼 또 뭐 하는 거야 이거? 설사 플스2보다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력하네. 만능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냥 화면빨이 플스2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기타도 이 빨로는 이제 플스3급이랬어. 이 빨은 준대 깠었죠. 좋았네. 아피리노크 카페스의 환 잭동님의 팔찌 라이즈 슬래시 시저러시 힐러 후니트 따라단 딴딴 딴딴딴 일단 알타고시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추가된 이제 그게 있죠 아이템들 띠용
에버님? 썩은 물. 아니 뭘 갖다 줘도 지랄이야. 돌을 건넨다. 녹색 돌. 빨간 돌. 돌돌돌. 플랫세이버 일단 사놓고 바그냐 사놓고 사인티보 사놓고 세이브 한번 합시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2, 3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가봅시다 이쪽으로. 자두는 무사히 세그란 마을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튼튼. 야, 오늘 정도면 활발한 했나? 어 그래 뭐 활발한 편이었죠. 있어 하는 것 치고 활발했어. 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얘. 띠용 너무 또 느작없이 너무 그 입이 동작없이 쓰러진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스카 열병의 약에 대해 묻는다. 아두는 아이샤에게 이스카 열병의 특효약에 대해 물어봤다. 왜 운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근처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이제 민트초코 선생님. 비정석. 잔지발. 아두는 잔지발 상회에 가서 비정석을 나눠줄 수 없겠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다다닥 토다다다다닥. 올라가서 여기 쪽에 뭐야, 어디 갔어? 여기서 여기 쪽에 꽃을. 그래, 아닌데? 퀘스트 존에 어디 갔냐? 꽃이 이거. 그래, 꽃을 좋아하는 소녀. 어딨냐, 꽃을 좋아하는 소녀야. 소녀 여기 있구나. 여긴가? 보상 잔지발. 아두는 잔지발에게 비정석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집안채. 이 생양아치네? 아니, 뒤지다만 강한병이라니. 말을 너무 한 대 쳐맞고 쳐 때리고 싶게 하는구만. 이거 참. 그래, 독이의 피지컬을 보고 이렇게. 가댕이가 부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돌이 모은 골드만 있었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놈들.
자, 일단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아무튼 참 마음씨가 대머리인 선생님을 만났어. 녀석을 만났어. 네, 자기의 부와 이제 모은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삶도 이제 말년이 고달프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아돌은 비정석을 팔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하수도 너 설마 티야? 아들은 달래 유온 노인에게 티아는 맡겨달라고 말했다. 씁쓸하구만. 뭐 나라에서 매입하는 것도 애초에 총량이 적으면 한계가 있죠. 있겠죠, 당연히. 설마 걔 재수 없는 구한 화사가 오기 직전인 남자, 바로 그 남자 라우드. 그래, 입술이 삐뚤어진 남자, 그런 남자. 아니 지금 딱 보면 각 안 나와요. 하지만 정확한 정체는 내 스스로 밝히기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따라따라. 바두는 티아에게 함께 지하수도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자, 야수의 혼의 방망이? 무슨 방망이야 그건? 그치. 적을 쓰러뜨린 수에 따라 능력이 강화돼. 제법. 나들이야. 야수의 심장을 향했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야, 라드론티아에게 물러나 있도록 부탁했다. 빠득빠득 옆으로 이동하는 거 봐. 제법입니다. 잽잽 빨리 사루티. 버터 간장 아니 버터 쓸데없는 것을 또 배워버렸고. 이게 비정석 아닌가? 뿅. 위정석을 손에 넣어.
스텝쇼. 요즘 모범 택시가 엄청 핫하죠, 드라마. 근데 후반부가 좀 약간, 아, 근데 이제 난 괜찮은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애초에 그 드라마에 원했던 게 결국 이제, 사이다 패스 같은 사이다라서, 결국 이제, 이야기가 무거워지고, 사적 제재에 대한 이제 뭐 있잖아요. 아마 드라마는 드라마로, 드라마답게 이제 좀 약간, 좀 더 가볍게, 가벼운 내용을 원한 것 같아요. 약간 사이다 같은, 결말. 어디 갔어, 티야? 티야야! 나의 구르기에 또 희생양이 되어버린 티야야. 빨리 오려온 거야.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동고세신할 때 해도 뭐. 가봐야 하는 법이죠, 사실. 뭐 확실히 그래픽은 좋아 보이는데 영상만 봐가지고는 과연 그게 이제 어떤 규모로 어떤 최적화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코이가 나올지, 다음 작품은 그 여의계적에서도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픽 때 깔아무리 좋아져도 스토리 병신이면 답이 없다는 거. 궤적도 원래 이제 처음에 섬의 궤적도 두 개만 내려고 했던 거 늘리고 늘린 거라 솔직히 한두 편으로 끝낼 수 있는 거 네 편까지 늘린 거라.
소급 친구. 왜 이래 또 왜 이렇게 또 쓸데없이 진지해졌냐. 띠용 괜찮아. 우리 아도 아 도루도루상이 몸을 통해서 귀신같이 낫게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이 게임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어우씨 머리 너무 부잡하다. 오늘 자르러 갔더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일 자르기로 했는데. 빨리 내일이 왔으면. 요즘에 머리가 일정 이상 길면 내가 꼴보기가 싫어. 내 얼굴을 그냥도 꼴보기 싫은데 말이죠. 그래 공 카이마르페아의 따님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들 그냥 봐도 각이 나오잖아. 아니 지금 이미 아 장비 다 맞춰줬는데 여기서 탈락하고 나가버리면 개빡치잖아. 어? 내가 네 장비에 아이샤 장비에 몇만 골드를 넣었다고 생각하냐. 독이야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애돌이도 마찬가지고. 아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샤의 동행을 찬성했다.
출발. 어찌됐든 간에 이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야야 하하 씁씁호호 저기 서쪽으로 가볼까. 비치 공주 이제 그냥 밈이죠. 게임이 이래지다 보니 나쁘고 말게 뭐 있어. 그냥 비련의 히도니 히로인이란 컨셉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납치당하는 히로인이란 거. 너무 흔한 클리셰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오죽하면 이제, 근데 요즘엔 뭐 클리셰 비틀기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타이의 대범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반응이 그렇다잖아. 진심으로 용사랑 마왕 대립해가지고 이제, 신선하다고. 신선하게 느끼는 젊은 독자들이 많다고, 청소년들. 아니야! 아. 요즘에는 이제 마왕이 여자여가지고 용사한테 헤흥 하는 게 이제 트렌드니까.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그게 진부해져 버렸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그게 어우 신선하다였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법이지. 어우, 등, 어우, 가려워, 씨.
카이로스 협코? 대충 그런 뜻이겠지. 지금은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사이다 패스가 유행이라 가지고 그럴 난리지만 난 또 한 10년 20년 후에 또 이제 고구마 전개들이 이제 또 이제 또 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돌고 도는 거 같아. 어차피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다 아닌 것도 있고 그놈이 그놈이지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되냐? 뭐 그런 거죠. 뭐 이야기라는 게 클리셰라는 게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상관없었구나. 뭐 아무튼 뭐 그렇죠. 아무튼 뭐 불과 10년 20년만 해도 이제 달라지는 게 가치관이라는 건데 물론 이제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 뭐 몇백 년 전에 비하면 그만큼 이제 다양하게 변화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튼 뭐 네. 어떻게 됐죠? 누가 해줬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
교수의 진 루리앱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서브컬처 사이트인데. 베르세르크가 뭐 어디, 아예 기쁘자마라도 아니었고. 반년? 반년밖에 안 돼서 식스에서? 그래 뭐 그렇지 뭐. 가슈 어둠의 용병? 과장 허접한 녀석.
잠이 배치 이미 에에 뜬뜬뜬뜬 어허. 그래서 나 어느 쪽으로 가야, 나 이쪽에서 왔지? 아 그래 헷갈렸어. 자 일단 계속해서 가봅시다. 우리 있는 척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슈는 저기 가슈는 밥 먹으러 가슈. 얘들아 주워. 가슈는 전지기로 가슈. 자 가자! 에로 레이! 가슈 나중에 아마 동료로 들어올걸요? 네, 제 기억이라서요.
샤먼킹 애니메이션이나 리마스터 다시 나올 바에는 가슈벨 애니메이션이나 리마스터란 말이 맞겠네. 가슈벨 작가는 뭐 신작 쓴 거 있나요? 하긴 뭐 가슈도 애니어 돼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돈 벌었는데 솔직히 만화 그리기 싫겠다. 나 안 그리는데 솔직히 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애니화 될 정도로 혹은 이제 좀 유명한 작품 그리는 작가들은 이제 자기가 소신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쉬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었으면 놀아야지. 솔직히 만화가가 그렇게 이제 막 건강한 직업도 아닌데. 놀 땐 놀아야지. 솔직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쉬면서 리프레시. 그렇지, 리프레시 해야지. 아우씨, 가려운데 손이 안 닿는다. 아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긁으려고 시도해봤는데. 원피스 작가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제 요즘 연재하는 걸 보면 이제 목표고 나발이고 아마 자기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고 이제 500권은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개 헛소리 허세를 부렸구나 이러는 것 같던데.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인생 즐기려고 사는 거지. 태어난 것이 일집만 해가지고 뭐 돈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도 민폐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해줘야 또 이제 그만큼 또 돈이 돌아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어찌됐든 간에 금사시도 젠나 올키로의 화. 인생이 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하고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여유 있고 돈 있으면 좀 쉬어야지. 자기가 거기 자기 일에 엄청난 이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지 않는 이상 솔직히 가져도 좀 돈 많고 여유 있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사람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야수의 얇은 가죽은 뭐니? 없을걸? 아니 진짜 야 얘 말하는 뽐새 봐. 아니 야 진짜 받아도 되겠는가 이랬으면서 이제 막상 재료 없으니까 빨리 부탁한대.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랬으면서 마치 챙겨주는 척하면서 막상 재료가 없으니까 빨리 안 모아와?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생략하지.
마이쉐라, 촌장이라고요? 이렇게 젊으신데?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너도 성능 구릴 것 같은데. 아둘은 이제까지 각지에 있는 재단을 방문해 들었던 목소리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풍룡? 아니 너도 바람, 네가 가이우스의 그거였구나. 가이우스의 먼 선조였구나. 섬의 계적이 가이우스. 바람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이었다. 만나진 않았지만 바람이 전해줬어? 알았어 마이시라, 그런 말 빨리 알려줘. 바람이 전해주는 로또 번호를 제발 제발 알려줘. 나도 한 달만 좀 놀아보자. 아무것도 안하고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이라도. 그러면 더 놀고 싶어지겠지.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 마이쉐라는 하필 아돌이랑 겹칠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니군요. 아이샤랑 겹치는구만. 그래도 아이샤를 버릴 순 없다. 지금까지 투자한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로또돼도 서울에 집안채 되기 사기 힘든 시대다. 그치? 지방이면 몰라도 지방이면 좀 비교적 신축 아파트 하나 사고 이제 나머지 돈 킵할 수 있지만 차 사고.
서울도 타이어 서울 나름이니까 뭐 복잡하고 그런 건 맞는데 솔직히 서울만한 인프라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기회 누워시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지방생이면 아마 내가 서울 살기는 아마 없을 것 같지만 서울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직장에서 뭐 각 직장이 뭐 지방이어가지고 지방에서 가까운 부분은 그럼 참고 살겠는데 인프라 기준 직장이 서울이어봐 경기권에서 막 출퇴근에 막 2, 3시간을 걸어 2시간도 솔직히 엄청 길다고 생각하네. 근데 뭐 경기권 사는 분들 보면 이제 출퇴근 2, 3시간은 기본이거든요. 심한 사람 막 어디 뭐 강원도 어디 거기서 오는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지. 거지 같아도 서울에 사는 거지. 무리해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저처럼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직종이면 모르겠네. 저야 뭐 서울에 살든 광주에 살든 부산에 살든 어차피 그건데 그건데 어차피 방송으로 먹고 사니까 어디 살지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 어디 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보고 얼마나 날 좋아해 주는가가 중요하니까. 마냥 서울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뭐 있겠죠. 그런 걸 여유롭게 돈 많으신 분들이 어디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딜 가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아야 할 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거고 우리 사회야. 이제 뭐 직장이란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같은 팀원끼리 이제 실제로 얼굴은 제대로 한 뭐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오고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어 터지는 것도 엄청 줄어드는 게 되겠지.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기 힘들고 지금까지 사고 맞아. 우리도 뭐 재개발 하네 마네 재건축을 하네. 우리 아파트 이제 우리 아파트도 한 30년 넘은 아파트라가지고 하네 마네 해가지고 뭐 그거 봤던 거. 아 근데 아 재건축하면 뭐 나야 뭐 그래. 어차피 이게 우리 어머니 집이라 나랑 상관없고 뭐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뭐 상속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문제는 그렇게 해도 만약에 혹시 재건축 되면 또 이제 또 방음을 옮겨야 되잖아. 그 재건축 기간 동안 살집도 구해야 되고. 끔찍하다. 어우, 저번에 해치하고 제지로 파는데 말이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특수한 방부스라 가지고 일반 방부스 없이 저렴한데 이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에도 못 맞고. 또 이제 아마 이제 만약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구조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하던가 좀 사양도 좀 바로 바꿔야 돼.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몇 백 들어갈 텐데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야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광역급 행 노선이요. 집값이 오르니까요. 사람의 욕망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체제 경쟁에서 성장성 규모일지 승리한 그거한 중요한 이유기도 하고. 100% 그게 100%를 차지하지 않죠. 집값이 오른. 지방은 이제 웬만한 데 아니면 광역시도 아니면 광역시도 이제 인구가 준해화해야 하는 시대라 이제 더 신경 써주고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몰리는 중.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의 욕망이 그렇더라고요. 이쪽으로 맡기고 가는 거 맞나? 맞겠지. 누구나 자기 집은 갖고 싶고 그리고 그 집이 겸사겸사 집값도 올라가지고 나름 투자 겸 해가지고 노후 자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의 그건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인류 역사에 그걸 막아낸 사례가 없는데 독재자가 아니고. 근데 이 나라는 이제 독재 같은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뭔가 바람이 차니까. 사실 이제 동력화 이제 동권력으로 찍어 노려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도 안 돼. 불과한 전통. 어떤 정부도 집값을 잡지 못했어. 그저 이제 상대적으로 억제만 할 수 있었지. 저도 이제 제 명의로 이제 집안채 아마 평생 제 명의로 된 집안채 갖기 힘들 것 같은 인간으로서 좀 짜증나죠.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짜증나지. 근데 또 누군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바래서 오르는 거잖아. 이거 뭐 어떻게 막겠어. 자, 노풍의 망토. 자, 이걸로 휘잉 하고 날아가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근데 난 솔직히 저희 부모님 세대 이제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라 좀 그래. 인류 역사상 특히 대한민국에서 6.25 이후로 해방 이후로 꿀빤 세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대로 힘들었고,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대로 힘든 게 있어. 자, 벽사염주. 뭐 이제 슬슬 공개할 때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겠죠?